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북군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두 번째 들린 곳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집인 혜원의 집입니다. 군이 마성 1, 2 마을회관으로 검색하셔서 가시면 되는데 마을회관 앞에 주차를 하시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저기 앞에 있는 집 한 채가 보이시죠? 저기가 혜원의 집입니다. 영화 촬영 후 찾아오는 분이 많으셔서 주인분이 개방을 해놓으셨다는데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아닙니다. 들어가니까 사진 촬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잠시 외관을 둘러봤습니다. 저도 이런 돌담이 있는 기와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게 아주 빠르고 스피드하게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찍었는데요. 밑을 보시면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쭈그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그 모습을 알았는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리틀 포레스트의 영화 느낌대로 여유가 묻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신기해서 문도 열어보고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기도 했어요. 집도 예뻤지만 저는 집 주변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차 소리도 나지 않았고 조용하면서 풀내음도 맡을 수 있는 진짜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혜원의 집 앞마당에 무료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겠어요? 군인은 예쁜 휴게소로도 유명한데요. 삼국유사 휴게소에는 7080 느낌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굉장히 예쁜 곳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생과 농구 대결하면서 즐거운 휴일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렇게 두 편에 걸친 저와 제 동생의 군이 여행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재밌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유, 이 영상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고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